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네, 치료 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성능 유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독과 점검이 필수인데 좀 미비하다고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 관련도 그렇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화면을 봐주세요. 의료기기 내부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사장님? 잘 보입니다. 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전에 지금은 아니시지만 호흡기내과 전문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산소치료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기지요? 네. 네, 2023년 기준 전국 호흡기 환자 수는 11,029명이라고 합니다. 네, 치료 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성능 유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독과 점검이 필수인데 좀 미비하다고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 관련도 그렇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화면을 봐주세요. 의료기기 내부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사장님? 잘 보입니다. 네. 보이세요? 예, 관리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수된 의료기기 소독이나 정비에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미비하고요. 규정이 없나요? 원래 정기적으로 이 공급하는 기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 안 나가신다 그러던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제가 현재로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관리 차원에서 이게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예, 저기에 뭐 여러 가지 균들이나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먼지나 그쵸? 균을 흡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규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동의하시지요? 예, 관련 그 부처 협조해서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준요양기관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예, 있습니다. 거기가 좀 문제가 되는 영세한 곳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산소치료 하는 기구가 한 개만 있어도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요양시설로. 신고제로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데 신고제 대신 허가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영세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국적인 관리에 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또 심각한 것이 또 불법 청구입니다. 준요양기관들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환자 유인해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시나요? 예, 저 요양비 관리도 이거 준요양기관 관리와 겸해서 좀 네.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돼도 이 준요양기관이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다시 등록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시나요? 예, 이 부분도 사실 불법 개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명의만 변경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산소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준요양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둘째로는 영세한 준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좀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도입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불법 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 가지 주신 말씀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이사장님께 계속 드리겠는데요. 암을 제외한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 전체 사망의 15.8%를 차지해서 암 다음으로는 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실 텐데요. 최근 질병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심근경색 환자 4명 중 1명이 그리고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이 발병 1년 이내
사망한다고 되어 있고요. 1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보면 산정특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번 이후 30일로 돼 있는데 이거 아시나요? 네. 네, 너무 짧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30일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산정특례 기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적해 주신 부분도 한번 다시 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 내 재발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급성기 퇴원 이후에도 환자들이 재발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후관리가 심내혈관 질환 정책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관련해서 좀 내용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치료 그리고 재활, 사후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산정특례위원회를 거쳐서 건정심으로 가게 돼 있는 과정입니다. 잘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관님께 바로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10월 16일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교체투여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네. 심평 원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생물학적 제재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요청이 있어서 최근 심평원에서 인정되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연락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긴밀히 건보공단하고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요. 네. 특히 의원님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교체투여가 필요한 분들이 꽤 계신데요. 네.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만큼 교체투여가 네. 언제부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